이거 뭐 속눈썹 연장이나 붙이거나 한거 전혀 없고요. 자, 오늘 저는 불가리 행사를 가야 돼서 이렇게 좀 예쁘게 빡세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인형 속눈썹 메이크업을 하면서 오늘 영상도 찍어봤어요. 지금 이 속눈썹 보이시나요? 좀 줌을 해볼까? 이거 뭐 속눈썹 연장이나 붙이거나 한 거 전혀 없고요. 오로지 저의 속눈썹과 마스카라로 연출한 그런 인형 속눈썹이랍니다. 띵! 영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저의 인형 속눈썹처럼 풍성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속눈썹 영양제 마켓 공지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생눈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생눈이 왔습니다. 먼저 저같이 살짝 답답한 눈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속눈썹을 강조하실 때 눈두덩이까지 색감 많이 얹어버리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눈두덩이 자체에 좀 색감을 많이 얹지 않는 편이라서 요즘 잘 쓰고 있는 3CE 멀티 아이컬러 팔레트 샤더게인 써줄게요. 3CE 팔레트 중에서 조금 더 색감보다는 펄땡이 위주인 그런 팔레트고요. 진짜 모든 컬러들의 펄들이 살짝씩 박혀있기 때문에 저같이 봄 브라이트이신 분들 한테는 좀 추천드리는 팔레트입니다. 정말 가볍게 쓰기 때문에 이 컬러를 제일 많이 써주는 편이고요. 은은하게 펄이 살짝 들어가 있는 살구빛 컬러. 그냥 전체적인 눈 분위기 자체를 약간 살구빛으로 맞춰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펄땡이가 살짝 들어가 있는 붉은 컬러. 취향이긴 한데 제가 또 이런 붉은 빛깔을 눈에다가 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분위기만 좀 붉게 맞춰주는 편입니다. 언더 쪽에도 붉게 물들여주고요. 눈두덩이에다가는 여기 가운데 있는 컬러를 얘가 색깔은 굉장히 강렬해 보이지만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아요. 약간 울먹울먹한 그런 느낌을 좀 줘가지고 가운데 쪽에다가만 이렇게 살짝 퍼트려줄게요. 그리고 토니모리 애교살 펜슬. 또 아이돌 메이크업에 애교살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슥슥 자연스럽게 애교살 만들기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지베르니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또렷하게 좀 깔끔하게 그려줄 건데요. 맑고 또렷한 속눈썹 연출을 위해서는 이 쌍꺼풀과 아이라인의 공간이 좀 남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너무 두툼하게 그리지 않고 깔끔하게 얇게 뺄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 중간 속눈썹 시작 부분부터 콕콕콕콕 찍어서 얇게 라인을 하나를 그려줬고요. 이게 너무 돋보이면 또 어색하기 때문에 짙은 컬러의 섀도우를 이용해서 살짝 끝부분만 풀어주겠습니다. 이 풀어주는 것도 아이라인 경계에만 살짝씩 콕콕 찍어줘서 눈두덩이를 침범하지 않게 해줄게요. 이게 지금 기본 도화지 상태고요. 이제 뷰러를 해줄 건데요. 저는 이 써루 뷰티 뷰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 세포라에서 사온 거라 국내에는 아직도 안 들어있는 걸로 알아요. 대체품으로 추천할 만한 국내 뷰러는 디어달리아 뷰러나 필리밀리의 미디엄 커브드 뷰러? 그게 제 눈에는 잘 맞더라고요. 아무튼 이 뷰러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쫙 벌려서 뷰러를 눈두덩이에다가 탁 댑니다. 그리고 정말 뿌리 쪽을 섬세하게 딱 맞게 고정을 살포시 반 셔터 누르듯이 살짝 해주세요. 그러고서 들어봤을 때 까디집어 봤을 때 속눈썹들이 다 들어와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상태에서 뿌리를 시원하게 올려주어야 합니다. 근데 속눈썹이 제가 지금 길어가지고 이거를 뿌리 쪽까지 다 꽉꽉꽉꽉 집어버리면 이게 커브가 너무 심해져서 속눈썹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한번 꺾여버리면 다시 필 수도 없고 마스카라를 했을 때 눈두덩이에 다 묻기 때문에 뿌리 쪽에만 탁 집어주고 서서히 풀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올려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딱 맞춰서 조금 세게 찝찝찝찝 하다가 중간부터는 손에 살짝 힘을 풀면서 찝찝찝찝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쓱. 지금 정확하게 한 건 한 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주고 여기 앞쪽 부분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이 앞쪽 부분만 뷰러를 잡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또 꺾어줄게요. 앞쪽부터 뒤에까지 깔끔하게 싹 올라가죠? 이렇게 하면 눈 흰자가 또렷하게 보이는 뷰러 완성! 이제 여기에 픽서를 발라줄 건데요. 이건 어퓨 본투비 매드 프루프 픽서 마스카라 레벨 1. 이거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얘가 픽서 마스카라 치고 굉장히 덕지덕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진짜 픽싱과 롱래쉬 효과를 둘 다 줘서 그냥 깔끔하게 싹 지그재그 안 하고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바로 다음 본 마스카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예쁜 속눈썹이 되는데 본 마스카라는 조금 더 떡지는 그런 제품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어퓨 본투 매드프루프 롱 볼륨 마스카라 레벨 3 래쉬 투 더 스카이. 거의 뭐 하늘 높게 찌르겠다라는 건데 모양은 사실 픽서 마스카라가 조금 더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바로 앞쪽부터 이렇게 발라주면서 트위저로 찝어주면 이 꾸덕한 질감이 더 잘 뭉치게 도와주거든요. 트위저랑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할게요. 이 트위저는 피카소 꼴레지오니 트위저고요. 속눈썹을 이렇게 찝어주기 아주 최적화된 그런 모양입니다. 속눈썹 앞쪽을 바를 때에는 바르기 쉽게 이 마스카라를 살짝 세워서 이렇게 얹어주고 한두 번 얹어주다 보면 지들끼리 뭉치는 속눈썹 가닥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마르기 전에 트위저로 이렇게 모아서 찝어서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그재그로 솔을 세워서 끝쪽 부분에 뭉치게 얹어주면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서 안에 마스카라 액이 묻거든요. 속눈썹을 이렇게 뭉치는 작업은 어느 정도 마스카라 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짝 떡지는 제품으로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깔끔하게 발리는 제품으로 하면은 더 오래 걸리는 느낌? 이제 저는 속눈썹이 앞뒤로 여러 개씩 나서 이렇게만 찝는 게 아니라 이 앞뒤로 이런 식으로도 찝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야지 끝이 좀 예쁘게 얄쌍하게 빠져서 속눈썹이 좀 많아지신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찝어보세요. 중간중간 이렇게 트위저가 좀 끈적끈적해지면은 찝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티슈에다가 닦아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찝어놓은 이후로 마스카라를 다시 얹으려고 그러면 열심히 찝어놓았던 그 가닥들이 약간 흩어지거나 오히려 더 크게 뭉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트위저로 작업을 한 이후에는 다시 마스카라를 하지 않습니다. 이후 마지막 픽싱으로 불고데를 해주는데요. 원래 산적꽂이로 불고데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다 쓴 면봉 꼬다리를 잘라가지고 얘네들을 잘 식히고 이렇게 뿌리 쪽만 한 번씩 정리를 해주고 열을 좀 주는 편입니다. 짠! 싹 잡고 올려주면 짱짱하게 고정까지 완성! 여기 속눈썹 아래쪽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줄게요. 여기는 픽서 안 쓰고 그냥 이 마스카라 하나로만 짠! 비포 애프터 여기에다가 활용점정으로 이 3C 더블 노트만 아래에 싹 깔아줄게요. 눈두덩이에도 살짝만 올립시다. 오, 한쪽만 하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다. 그럼 저 마저 한쪽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짠! 자, 이렇게 양쪽 아이 메이크업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마스카라나 방법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 속눈썹의 이 길다란 길이도 몫을 톡톡히 하는 것 같거든요. 저의 속눈썹 영양제 잼소 마켓이 돌아왔습니다. 일정은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10월 29일 토요일 자정까지고요. 잼소 속눈썹 영양제 3ml 하나랑 1ml 하나 이렇게 세트로 정가 43,800원짜리를 마롱마켓과 31,800원으로 무료 배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두 세트를 구매하시면 두피 영양제 한 세트를 증정해드린다고 하고요. 잼소 자체의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효과와 부작용 모두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일정을 까먹을 것 같으신 분들은 마롱 인스타에서 스토리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정말 다시 마켓 안 하냐는 그런 메시지를 정말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참 여러 사정 때문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 또 마켓 2주 뒤에 막 언제 열냐고 막 그러시면은 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언제 또 다시 마켓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이번 마켓에서 탑승하시고요. 이것도 사람마다 효과를 보는 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마켓을 재진행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저는 양심에 손을 얹고 후기에 뭐 이상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간 꾸준히 써보시고 효과가 있으셨다면 꼭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럼 마켓 오픈하면 달려가시고요. 구매 인증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